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업데이트를 실행할 때,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코드로 처리하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자, 우선 우리 이전에 create 작업을 했던 부분 있죠? 여기 이 also 부분을 저는 카피해서 업데이트로 또 옮길게요. 자, 카피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옮겼어요.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기존의 업데이트 코드는 예, 일로 이사를 시켜야겠죠?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예, 저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여기 p태그를 하나 더 만들고 이 안에다가 템플릿 리터럴을 통해서 템플릿의 also 셀렉터에 authors라는 변수를 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고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자의 목록이 나오고요. 저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수정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수정을 할 때는 현재 값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디 값이 6번인 사용자는 요거고 그 auth id가 1번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8번은 어때요? 선택했을 때이 태호라는 사람이 선택되어 있는데 업데이트했을 때 여기가 기본적으로 태호가 되어 있어야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는 authSelect라는 저 메소드의 두 번째 인자로 현재의 설정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topic 0번에 auth underbar id를 줘서 이 컬럼의 값을 전달하는 것이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컴마 also id라고 하는 두 번째 인자를 파라미터를 주고요. 저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여기에서 조건문으로 만약 also id의 값과 auth id 자, 여기 있는 이 값은 현재의 auth id 그리고 이 값은 이 while 문이라고 하는 루프 안에서 현재 순번의 것이죠. 예, id죠. 예, 그두 가지가 같은지 틀린지를 이렇게 조건문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같다면 var selected 이렇게 했다가 같다면 저는 selected의 값을 한칸 띄우고 selected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selected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템플릿 리터럴을 통해서 위치를 시키면 만약에 이 auth select를 통해서 전달한 이그 현재 우리가 선택한 수정 페이지의 저자의 아이디와 auth selector 저자들의 목록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그 비교할 때의 그 저자의 아이디가 같다면 옵션 태그에 Selected라고 하는 문자열이 생길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리로드를 했을 때 여기 egoing이 태호로 바뀌는 걸 확인해 보시죠.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우리 ViewPage Source를 통해서 봅시다.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코드가. 자, 이걸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 검사를 통해서 봅시다. 자, 여기 엘리먼트를 보니까 폼이 있고 이 중에서 셀렉트가 있죠. 클릭해 보면 어떻게 돼요? 태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셀렉티드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속성이 들어가 있는 값을 HTML에서는 기본적으로 선택된 옵션으로 처리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SQL 서버는 auth id가 2번이네요.
그러면 2번은 두루님이거든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루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택된 서브밋을 했을 때 값을 전송했을 때 누가 받아요? 업데이트 언더바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언더바 프로세스가 받죠. 그럼 여기서 누구를 수정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이 SQL 문 중에서 여기 있는 also id 1이라고 박혀 있는 저 부분을 이렇게 저는 물음표로 표시했고요. 그리고 저 물음표는 이 순번으로 봤을 때 끝에서 두 번째니까 여기에다가 위치시키면 되겠네요. post also 이렇게 됐나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두루로 되어 있었는데 이고잉으로 바꾸고 서브밋을 해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고잉으로 바뀌었고요. 여기를 이제 태호로 한 다음에 서브밋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태호님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